우리는 때론 무언가 중단되어지거나 멈춰진다는 것에 대해 슬픔을 느낍니다. 변치 않을 것만 같았던 지나온 과거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보잉 747 항공기가 보잉 에버렛 공장을 떠나 애틀라스 에어에 인도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공장을 떠나는 마지막 보잉 747 항공기입니다. 이 항공기가 이륙하게 되면 이제 보잉 747의 생산 라인은 공식적으로 폐쇄되어집니다. 더 이상 747 항공기가 양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잉의 부사장이자 747과 767 프로그램 총책임자인 김 스미스는 지난 반세기가 넘게 수천 명의 보잉 직원이 이 장엄한 비행기를 설계하고 제작했으며 이 항공기는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었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달래었습니다. 실제로 747 항공기는 세계 최초로 양쪽 날개에 두 개씩의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였습니다. 지난 1967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54년 동안 총 1574대가 생산되어졌습니다. 보잉 747 항공기의 마지막 항공기가 바로 이 747 화물기입니다. 보잉 747 화물기는 현재의 항공기 중에 가장 큰 페이로드를 갖춘 화물기입니다. 페이로드란 항공기가 업무를 수행할 때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적재량을 의미합니다. 만재시 약 135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벽돌 1699개, 탁구공 1900만개를 실을 수 있는 엄청난 적재량입니다. 2023년 1월 말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양산된 보잉 747 항공기가 마침내 인도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중국의 에이펙스 인터내셔널 로지스틱스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향후 중국의 청도와 북미 간의 대륙을 오가는 항공 화물 노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워졌던 보잉 747 항공기는 지난 2020년 747 시리즈의 생산 중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양산되는 747 항공기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여 준 747 항공기는 이 항공기를 좋아했던 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